안녕하세요, 톡신입니다. 오늘은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기존의 상큼발랄한 주근깨 메이크업과 다르게 퇴폐하고 반항적인 사춘기를 표현한 메이크업입니다. 굉장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이 생겼네요. 또 어쩌다 보니 굉장히 랩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네요. 이 메이크업을 하고 랩을 부르니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?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항상 똑같이 프라이머는 바르고 시작할게요. VDL 파데를 사용해봤는데 왜 지금 사용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좋더라고요. 땅이 매트한 게 딱 마음에 들었고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21호의 정석 컬러 느낌이랑 굉장히 좋았어요. 얼굴에 고루 도포하시고 브러쉬로 펴주세요. 이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이 중요한 메이크업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컨실러는 하지 않을게요. 브러쉬 자국이 남은 부분은 똥버프로 두들겨주세요.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갈 거기 때문에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게요. 눈에 적당량을 펴 바르신 후 손으로 블렌딩 해주세요. 파데랑 같이 끼지 않게 조심조심 발라주세요. 이제 유분기를 꼼꼼히 제거해 줄게요. 눈썹과 눈두덩이에 꼼꼼히 유분기를 제거해 주세요.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스틸라의 소울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. 애쉬 퍼플 컬러인 하트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. 발음이 어렵네요. 본인의 눈 모양을 동글게 동글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음영을 넣어주세요. 눈두덩이 부분은 비워주시고 아이홀까지 코너를 막아주시면서 음영을 넣어주세요. 언더에도 꼼꼼히 음영을 넣어주세요. 눈 모양의 코너를 다 잡아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앞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주세요. 계속 음영을 넣어주시면서 계속 블렌딩을 해주세요. 자색 고구마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할게요. 아까 음영을 넣어준 영역보다 발색은 강하지만 좀 더 좁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계속 코너를 막는 게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예요. 깨끗한 브러쉬로 얼룩진 부분을 블렌딩 해주세요. 그 다음 뷰러로 삐랏삐랏 해주세요. 지속력이 좋은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. 점막과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를 꼼꼼히 채워주세요. 두께도 도톰히 빼주세요. 이제 빈 컬러와 에센스 컬러를 조색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줬던 부분을 블렌딩하면서 또 다시 다크한 어둠을 넣어주세요. 이 부분도 역시 코너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? 자색 고구마 섀도우로 애쉬 퍼플의 느낌을 더하면서 좀 더 그윽하게 만들어줬어요. 코너에 계속해서 깊은 음영감을 넣어주세요. 언더는 마치 다크서클이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칠해주세요. 언더 점막 가운데 부분만 블랙 아이라이너로 채워줬어요. 밝은 베이지 펄 섀도우인 키튼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살포시 얹어주세요. 발색이 진하니 적은 양으로만 발라주세요. 눈 앞머리는 튀어 보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세요. 빈 컬러와 에센스 컬러를 조색해서 얇게 다크한 음영을 또 넣어줬어요. 이런 세밀함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줘요. 이제 똑같은 컬러로 눈썹을 그려볼게요. 눈썹은 아치 형태로 그려줬는데요. 저렇게 눈 앞머리를 평소보다 내려서 그려주시면 굉장히 아치형같이 보여요. 당연히 눈썹 산은 올려서 그려줘야겠죠? 눈썹은 다크다크하게 진하게 잡아주세요.
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. 속눈썹은 중간, 뒤, 앞 순서로 붙이고 붙인 후에는 각도를 조절해주세요. 저의 인생템인 아이돌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할게요. 아이라인은 눈 동선에 맞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속눈썹 끝 부분에 올라가는 라인을 그려주어 두 개의 선이 만나 기다란 삼각형을 그려준다 생각하고 올려서 그려줬어요. 뭉친 부분은 손톱으로 샥 해주시면 저렇게 날렵하게 빼져요. 똑같은 컬러로 좀 더 세심하게 음영을 넣어줬어요. 아이라인 위주로 음영을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. 붉은기가 낭낭해서 사실 쉐딩보다는 브론저에 가까운 컬러예요. 이 컬러로 쉐딩을 할 경우엔 되게 태닝한 피부같이 연출해줘서 굉장히 유니크해요. 특히 그을린 자국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광대는 볼 부분과 이어지게 넓게 면적을 잡아주세요. 이목구비를 살리기 위해서 콧대, 콧볼, 입술 및 입술 끝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주세요. 이제부터가 주근깨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건데요. 저렇게 콧잔등에 먼저 컬러를 깔아주시면은 주근깨를 바로 그리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. 특히 코뼈가 만져지는 부분에 저렇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을린 주근깨를 만들어줘요. 그 후 볼 앞부분인 나비존에 그을린 듯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광대 부분하고 이어지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. 애쉬 퍼플 컬러를 사용해서 더 그을림을 연출해줄게요. 마찬가지로 코뼈가 만져지는 부분에 강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저 부분을 강조해주시면 정말로 그을린 주근깨같이 연출할 수 있어요. 이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죠. 자색 고구마 섀도우를 사용하여서 또 강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이때 강약, 중강약의 법칙을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주근깨를 그려볼게요. 주근깨도 바로 어두운 색을 올리는 것보다 저렇게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연한 주근깨를 먼저 그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. 주근깨도 코뼈 부분에 가장 많고 볼 부분에는 퍼져나가듯이 그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. 저처럼 뾰루지나 모공이 난 부분에 저렇게 가려주면 트러블도 없애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이제 얇은 브러쉬에 어두운 섀도우를 묻혀서 진한 주근깨들을 그려줬어요. 아까 립 라이너로 주근깨를 1차적으로 그려줬던 거와 같이 먼저 중간 톤을 만들어 주시면은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이 부분도 당연히 코뼈 부분이 가장 진한 주근깨가 많게 그려주세요. 자색 고구마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하여 쉐딩을 넣어줄게요. 이럼 한층 더 메이크업이 다채롭고 톤이 조화로워 보여요. 자색 고구마 컬러에 매트한 리퀴드 립을 써줄게요. 딱 저런 색깔이에요. 컬러가 엄청 유니크해요. 데일리로는 힘들겠지만 전 소장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메이크업은 꼼꼼하게 립 라이너를 딸 필요 없고 대충 대강 발라주세요. 대충 대강 발라주시면서 오버립을 해주세요.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입술 외곽을 저렇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그럼 굉장히 분위기 있고 유니크해 보여요. 입술도 한껏 더 볼륨업이 돼요.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오늘은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뭔가 제 성격이 드러난 메이크업 같네요. 상큼발랄한 주근깨 메이크업과 다르게 반항적인 사춘기 소녀의 느낌이네요.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메이크업이라 하면서도 정말 재밌었어요.
어쩌다 보니 굉장히 랩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라 제가 좋아하는 BYC 음악도 틀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네요. 여러분도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하시면 꼭 도전해보세요. 셀카도 아주 아주 잘 나온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모두 안녕! 저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, 페이스북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.